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마흔이 넘었지만 아직도 왕자님을 꿈꾸고 있는 그런 여인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만 40세 우리 언니. 어떻게 결혼은 좀할수 있을까요? 연병하네. 야, 그게 되겠냐? 왕자들 다 죽었다, 이씨. 원제, 올해로 만 40세인 저희 언니 결혼 조건 좀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언니가 만으로 40살인데 결혼 때문에 온 집안이 걱정투성이거든요. 사실 언니는 본인 스스로를 비혼이라며 결혼 절대 추구도 안할 거라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결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지금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가 글 써봅니다. 좀 봐주세요. 아래는 저희 언니 조건 및몇 가지 특이사항입니다. 나이 만 40세, 키163, 몸무게 62, 외모,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꾸미는 거에 관심 많고 또잘 꾸며요. 그래서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고 개인 사업자인데 못벌 때는 하나도 못 벌고 잘벌 때는 한700 벌어요. 저희 부모님의 체력. 옛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을 저희 아빠 형제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소유권은 다른 삼촌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그냥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정도랄까요? 지방에 아파트 한채 있고 거주용 건물이 한채 있습니다. 저희 언니 개인 자산 중형 세단 하나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현재 매매가 2억 후반 빚 1억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주 4회 이상 음주. 저축이나 투자 자산은 하나도 없고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뭐 조건은 대충 이러하고 아래는 디테일한 저희 상황입니다. 벌써 70이 넘은 저희 부모님 소원은 오직 하나죠. 통일도 아니고 그냥 큰딸인 언니가 어서 빨리 시집을 가는 건데요. 문제는 저희 언니 본인입니다. 저랑 부모님한테는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난리치면서 아니 그래요. 진짜로 하기 싫은 거라면 저도 안 이래요. 알았다 언니. 언니 인생 존중하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러면서 뒤로 호박 씌를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점집은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 그 점쟁이들이나 사주쟁이들이 아이고 올해는 귀인이 오겠네 뭐 이딴 소리를 하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자랑하고 또 집에도 자랑하고 이게요 한두 번이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제가 그 매번 온다던 귀인 오다가 강물에 첫 빠져 뒤진 건지 뭔지 벌써 몇 년째 깜깜무소식이고 쓸데없이 그렇게 점집에 돈만 주구장창 갖다 바치고 있는 꼬라지예요. 언니 말로는 뭐 소개팅도 자주 하고 할 때마다 애프터 많이 받고 또 언니 직장은 아니지만 언니 프리랜서와 관련된 직장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썸인지 뭔지 뭐 자기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 이것도 참 말이 웃겨. 자기 맨날 비혼이라고 결혼 안 한다고 난리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해대면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언니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 사람하고 결혼 생각은 어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바로 입에 거품을 물고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 자기 친구들이 어쩌다 한번 하소연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들먹이면서 야, 내가 미쳤냐? 니들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게? 내 앞에서 소름 끼치는 말좀 하지 마. 이러면서 죽어도 결혼 안할 거래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도대체 이딴 자랑은 또왜 하는 거야? 대체 이 망할 언니의 심리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하튼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계속 희망을 못 버리고 자꾸만 어디서 언니 손자리를 가져오는데요. 그럼 언니도 결국에 못 이기는 척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나갔다 오면 매번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많고 못생긴 사람을 해준 거야? 이러면서 또 난리치고.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언니 본인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몇살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싫은가 봐요. 아니, 근데 언니도 본인도 만으로 40살이거든요. 그럼 남자들 나이 43살, 4살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게다가 저희 집도 그래요. 그냥저냥 사는 중산층 정도고. 아니, 막말로 한 4, 5년 전이면 또 몰라. 언니 본인도 40 넘었다고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쪽걸이 특출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선자리에 나오는 남자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일 최근에 나이 43, 대기업 다니고 있는, 게다가 자가까지 보유한 사람이랑 만나고 왔는데, 물론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못생겼다 뺀치놓고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언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분명 결혼을 하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야 죽어도 아니라고 생떼 부리지만 아니긴 개뿔. 그리고 저도요, 언니가 이뻐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불쌍해서 이러는 거지. 여하튼 저희 언니 조건에서 대체 어떤 수준을 맞춰줘야 하는 걸까요? 처음엔 뭐 괜찮아 보이더라 했다가 갑자기 길길이 날뛰고. 이러니까 장단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저는 결혼하고 벌써 10년째 전업이라 요즘 소개팅이랑 맞선 시장에 나이를 빼고 다른 조건은 어느 정도가 맞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빠 건강도 이젠 예전 같지가 않고, 또 엄마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이제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더 속상해서 그래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데려다 줘야 언니가 만족을 할까요? 그래도 제가 나름 동생이고 친자매인데 이제는 말도 점점 아끼게 돼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에? 모르긴 뭘 몰라요. 님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니네 언니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한다는 거 절대로. 나도 같은 여자고 30 중반 넘어가지고 결혼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말은 똑바로 해야죠. 세상 어떤 미친놈이 저런 걸 데려가겠냐고. 2번. 아, 미친. 언니 욕하려고 쓰신 거였네요.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 맨날 툭하면 술차 마시고 나이 마흔 넘어서 저축도 빵원인 사람을 제정신이면 절대 안 데려가죠. 네 남편은 데려간답니까? 대댓글. 그리고 하나 더. 언니가 밖에서 인기가 많다는 말. 회사든 어디서든 나이 마흔인 흔한 여자니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쉽게 생각해 한번 잡아들여 보려고 발악하는 거지. 쿡쿡 찔러보는 거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3번. 남자 입장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극민폐 유형입니다. 나이 많지, 술꾼에다가 저축도 못하는 경제관념 꽝이지. 게다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만 오지게 높고 덜덜덜덜. 그 어떤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불행이 완벽하게 예약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생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잘 데리고 계세요. 4번. 163에 62kg 나가는데 잘 꾸며가지고 3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지금 장난하나? 이건 잘 꾸밀 수 있는 스펙이 아니야. 그리고 저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없고,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뭐 사람 성격이라도 괜찮으면 또 모를까?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 현실감 뚝뚝 떨어지고,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는데? 5번. 그냥 네가 쓴 조건에서 성별만 남자로 바꿔보세요. 2억대 아파트에 빚 1억, 저축 자산 빵원이고, 프리랜서에 쇼핑 오지게 좋아하고, 술도 맨날 처먹고, 네 언니가 남자라면 여기서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6번. 제발, 나도 여자인데 부탁이야. 동안 이 지랄 좀 하지 마라. 정말 연예인처럼 진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여자 나이 40대면 그냥 40대로 보여. 만약 진짜 어려 보이고 이뻤으면 벌써 갔지, 이년아. 하다못해 연애라도 하지. 7번. 언니 결혼은 아마 힘들 거예요. 저희 이모 딸도 언니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언니도 10년 전이죠. 당시 39살 때, 선자리에 42살 아저씨 나오면 나이가 많다 어쩐다 이딴 소리 해댔고, 또 40살이 넘어가도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더니 지금도 시집은 못 갔어요. 40 후반인데. 참고로 76년생입니다.
제가 님네 언니랑 동갑인데요. 옛날에 제 나이 27, 28살 그쯤에 저한테 언니가 그랬어. 자기는 일안 하고 남자 돈이나 쓰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그런 삶을 꿈꾸는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절대 선자리 같은 거 조선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보아하니 쓰니 언니도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면서 눈은 또 오지게 높은 것 같은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안 되는 거, 어림없는 거, 솔직히 너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데려가요? 8번. 다 필요 없고 주 4회 음주호에서 이미 나가리요. 깔깔깔깔. 이거 동생이 교묘하게 지연이 까는 글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나이를 만 30세로 바꿔도 결혼 못하죠. 대댓글. 주 4회 음주호에서 그냥 바로 광탈입니다. 이 정도면 서른이 아니라 20대라도 안 돼요. 10번. 그 나이 처먹고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구만. 11번. 아니 쓰니 미쳤습니까? 대기업 다니고 자가를 보유한 40대 초중반 남자들이 니네 언니를 왜 만납니까? 쥐뿔 가진 거 하나 없고 월 수입 0원에서 700이면 평균 300 정도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온전하게 지 언니 집 것도 아니고 2억대 집에 대출이 1억이라고? 나이도 오지게 많지 술도 많이 처먹지 모은 돈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야. 얼굴이 특출나게 예쁘거나 성격이라도 오지게 좋았으면 결혼 벌써 했죠. 그런데 해당 사항 단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아가리로만 비운 이 지랄. 그냥 냅둬요. 괜히 멀쩡한 총각 팔자꼬개 하지 말고 저러다가 뭐지 좋다는 놈 만나면 둘이 찢어고 볶고 살든가 그조차도 안 되면 그냥 노후 준비나 잘 하라고 하세요. 대댔으니 그래도 저희 언니가 10억짜리 건물 증여받을 계획이거든요. 직업은 그냥 그래 뭐 없다 치고, 만약 술이라도 완전히 끊는다면, 그럼 40대 초중반 대기업 남자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닐까요? 저도 당연히 사자나 연하남은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게으러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2번. 그래봤자 니네 언니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겁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거예요. 2번. 아니, 그래서 그 건물 결혼하면 남자한테 줄 거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라 일단 증여부터 받고 등기까지 치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등기 쳐봤자 그게 니네 언니 건물이지 남편 건물이냐고. 깔깔깔깔깔. 11번. 잘 꾸며서 30대 중후반으로 보여요. 아니, 만 40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면 딱히 동안도 아니지 않나? 외모가 진짜 아닌가 보네. 보통 잘 꾸미고 그러면 이쁘다, 청순해 보인다 이러는데 그냥 거기서 거기인 동안 타령을 해대고 있어. 깔깔깔깔.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잔인하긴 한데,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제비족 같은 것들. 인물 반반해가지고, 여자 등쳐먹는 것들. 솔직히, 뭐,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 사회 음주에서 그냥 이거 솔직히 나가리 아닙니까? 아까 그 댓글처럼. 저는 안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